아니 얘 스콜피온 개코들 얼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오묘한 매력 있는 친구들이죠. 카메라로 보면 더 이뻐요 실물보다. 원래 실물을 봐야 더 이쁘다고 하는데 카메라로 봐야지 이쁘다고 갑자기. 이쁘게 보이는 각이 따로 있어요. 아니 장사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전화했는데.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커뮤니티에서 이제 예고를 드렸던 바로 서울랩타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잠시만요. 짜잔. 안녕하세요 서울랩타일의 이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기 인테리어 장난 아니네요 진짜. 와 이거 너무 멋지다. 이거 사장님이 직접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아, 다 외주를 준 거고요. 아, 외주 준 거예요? 제가 그런 실력은 안 돼서. 아 이게 돈으로. 아, 돈으로 바르셨군요. 네. 진짜 막 쓸어 다 나가고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꽉 차있네요. 와, 장난입니다, 이거. 전부 다 용품이고. 와, 미쳤다. 미쳤습니다, 진짜. 와. 사장님 이거 용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네요 진짜. 제가 용품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좀 최대한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싶어서 좀 갖고 오고 있는데 가게가 좀 작아서 욕심만큼 못 갖고 오고 있어요. 아니요 작은 가게라기보다 지금 여기 생물방이 따로 있고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쪽으로 한번. 와 오 뭐야 여기 테라스입니다. 이야. 여기 앉아서 차 한잔씩 하시라고. 한번 앉아보실까요 같이? 네. 와 지금 여기 테라스에 앉았거든요 잠시. 원래 도중에는 제가 이렇게 셀카 모드로 안 찍는데 테라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막 경이 보이고요. 저 뒤로 보이는 건물이 종근당 빌딩입니다. 아 여기 완전히 빠텐 느낌이에요 진짜. 술 좋아하신다는데 혹시 술 마시려고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 절 위해서 만든. 그래도 탑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바깥 광경도 보면서 네네. 술도 한잔하고 혼자 바로 촬영 중단하고 술 마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 좋습니다 저. 헐 조전았네요. 와 여기 용품들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비싼 여과기들 아니에요? AIM이 이제 여과기 중에서는 제일 좋은 제품 중 하나죠 브랜드가. 이야 내려갈 때 오늘 기념품은 이걸로. 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빈말이고 이래. 구독자분들이 믿으실 수도 있어서.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여기. 와 대단합니다. 이거 뭐 영상 촬영 시작하자마자 용품 찍다가 집에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블로그에서 많이 봤어요 이거 네온 사인들. 네 약간 시그니처 같지다 이거. 손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인테리어가 너무 멋져요. 카페에 온 듯한 느낌. 오늘의 메인 나다 생물방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 자꾸 사람들이 부딪혀가지고 유리문인데. 아 이거 부딪히지 말라고 붙여놓은 건가요? 조만간 깨질 것 같아서. 와 여기 엄청 습하다. 누가 봐도 딱 생물이 사는 듯한 느낌이. 와 진짜 깔끔하다. 와 여기는 완전히 반수생들 수조 라인이네요. 너무 깨끗한데 애들이. 혹시 이거 더운다고 혹시 이거 또 청소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 또 당연히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헐.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분들이 성격이 좀 깔끔하셔서 아...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청소해요. 나중에 직원들이 막 비추누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오 이 거북이 너무 이쁘다. 네.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 네. 이스턴 머드고요. 이스턴 머드 베이비. 네, 그리고 오. 밑에 텀 머스크. 제일 많이들 키우는? 네, 그런 애들 위주로 많이 네. 키우고 있어요. 거북이 종류를 조금씩 늘려보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바로 구독자 좀 나와 들어가야겠네요.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반수생 거북이나 소형 도마뱀은 어떤 게 있는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레이저백 머스크 터틀을 제일 좋아해요. 아, 가장 대중적인 종이네요, 어떻게 보면. 등꼬리 약간 용꼬리 삼각형이잖아요. 아, 레이저백 한번 볼까요? 어디? 삼각형으로 된 삼각김밥 같은 모형이. 아, 삼각김밥. 제일 좋아서 저희 서울랩타일 공식 포스터에도 반수생 거북이 모델은 레이저백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삼각김밥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깔끔하게 생겼어요 근데. 예 네. 맞습니다. 박스 터틀 하나 여기 반수생 컨셉. 무슨 박스 터틀이죠 이 친구? 세 발가락 박스 터틀입니다. 아 세 발가락. 얘도 약간 반수생 컨셉으로 좀 키워보고 있어요. 오 근데 얘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나가죠. 오 기념품 리스트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쪽에는 또 뭐가 있죠? GT 또 리치. 샵에 리키 한 마리씩은 다 있지 않나요? 와 리키 리치가 좀 가장 약간... 큰 아이 중에 하나죠 로컬이. 와 진짜 얘 엄청 커요. 이게 영상상으로는 그렇게 안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도 가격이 좀 되죠 그래도. 좀 되죠 네. 웬만한 마티즈 그 정도까지는 되죠. 아유 조져놨습니다. 이게 벽에 마티즈 한 대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매니아분들도 그렇지만 파트너숍 사장님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약간 로망 같은 집에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피콘 모니터. 인도네시아 서식하는 친구인데 12개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분양가가 높아요. 흔하진 않아가지고요. 아, 12개체라 하면 이제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공 증식개체 가족 중 하나입니다. 헐 아 이거 또 분양이 안 돼서 또 네. 키우고 계시는 아 가족 이야기 또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아 이쪽에는 또 육지 거북들 오늘 들어온 그리스 육지 거북이에요. 지금 오늘 들어왔으니까 한
30일 동안 네. 축양을 한 다음에 잠깐만요. 오, 30일 동안 축양을 하신 다음에 분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직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설렙탈에서는 무조건 한 달 동안 케어한 이후에 분양하기로 해가지고요. 무조건 육지거북이는 한 달 동안 와서 케어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그 쉽게 키우는 분들도 있는데 난이도가 좀 높더라고요. 가능하면 손님들이 제일 건강한 개체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멋지다. 근데 이런 거 직접 디자인해서 만드신 거죠? 정확하게 하면 저를 디자인 도와주는 형님이 디자인을 해주시고 익스리님이라는 분이 아크릴로 이렇게 제작을 해주신. 아니 사장님 진짜 외형은 완전히 와일드. 진짜 섬세하고 완전히 그냥 소녀 같은 감성을 또. 네, 저 이런 걸 많이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하는 야, 거를. 야 진짜 이거 뭐지 디테일이. 와 소녀합니다 소녀. 아 이거 뭐야 이거. 와 사장님 뭐 이거 이미지랑은 너무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 보다가 갑자기 사장님 아이고 형님. 전 이런 거 하는 재미로 자 분양해요. 아 진짜예요. 거저 났네요 진짜. 이쪽에는 또 유로메스티스 같은데. 네 많이 아시는 모로칸 유로메스티스. 외형은 이렇게 와일드하게 생겨도 초식이죠. 그렇죠. 곤충 먹는 애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사랑받는 아이죠. 나 유로 중에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등도 너무 이쁘다. 발색도 좀 화려하고요. 네. 네.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친놈으로 부르는데 저는 이렇게 초록초록한 게 좋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귀엽게. 취향이 조금 있으신 걸 알아요. 아, 네, 좀 제가 변태 같은 취향이 좀 있어서. 자, 밑에는 또 뭔가 있나요? 아, 팩맨. 어우, 저기 저 구석에. 저 사유정 구석에 저 봉포짐하게 저기 하나 있죠? 브라질리안 팩맨인데 이 친구도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헐, 조전한데요. 가족 이야기 나와서 자 구독자 질문 하도록 할게요. 유독 매장 개체 중에 가족이 많던데 악성 재고로 인한 탓인가요? 아니면 사장님 욕심이 생겨서 난 식구들인가요? 악성 재고라기보다는 새로운 가족을 아직 못 만난 안타까운 아이들이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또 취향이 조금 네. 덜 대중적인 애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필요해요. 저희 매니악한 성향이 강한 샵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오우 육지거북들 오야 모형입니다. 흰색 거북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알비노 있는 줄 알고 순간 오 뭐야 이거 근데 입에 갈 뻔했는데 에이 모형이었군요. 발색 되게 화려하다. 제가 소형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그중에 이구아나를 해보고 싶은데 이구아나는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유카탄 스파니테일 이구아나가 붙잖아요. 이구아나 그걸로 이제 대리만족하고 있네요. 아 그래도 이구아나니까. 네. 참 꼬리가 이런 애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터프한 매력이 좀 있죠. 아 터프한 매력을 좋아하시는데 터프한 매력을 좋아하시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어우 터프한 매력 좋아하신다고요? 아 그럼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소형 동화외민 스콜피언 테일 되게 커요. 너무 귀엽다 이 친구. 네, 아시다시피 전 딱 요 사이즈가 제일 좋더라고요. 터프한 걸 좋아하시고 또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시다가 또 소형종을 좋아하신다. 네. 좀 뭔가 이타적인 갖다 해요 굉장히 네. 거지. 아니 얘 스콜피언 개코들 얼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오묘한 매력 있는 친구들이죠. 카메라로 보면 더 이뻐요 실물보다. 원래 실물을 봐야 더 이쁘다고 하는데 카메라로 봐야지 이쁘다고 갑자기 이쁘게 보이는 각이 따로 있어요. 아니 장사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조져놨는데? 바킹게코라고도 그러고 틱테일게코라도 하는 경계 소형종이죠. 수에 찬 듯한 네, 뭐 되게 막 억울한 눈빛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눈 큰 애들도 좋아해요. 아, 저는 계속 적응이 안 돼요. 여기 사장님이시고 여기가 사장님 취향인 애들이에요. 아, 딱 제 취향. 로지님이라는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네. 파린이라고 하십니다. 가장 키우기 쉬운 파충류들 몇 종류와 가장 관리가 어려운 파충류 몇 종류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파충류는 네. 사용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가는 거고 더 어렵냐 덜 어렵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건개 소형종들이 네. 조금 키우기가 괜찮더라고요. 판 애들 같은 경우는 곰팡이 피고 막 그러는데 네. 건개 같은 경우는 곰팡이 걱정은 없잖아요. 고온 종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열을 올리는 거는 쉬운데 낮추는 네. 게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고온에 건개형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열을 올리는 건 스팟램프로 그냥 자원자 연결하면 심플해지는데 네. 낮추는 거는 사실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아...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전기세도 많아요. 네, 가정에서 키우기는 저야 뭐 에어컨 틀면 되는데 생물방에 가정집도 쉽지가 않죠. 24시간 에어컨 돌리기.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모자이크 킹스네이크인데 네. 아, 또 다른 가족입니다. 네 이거 제가 봐도 분양 안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오 가족이죠.